자, 매일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앞서 제가 멘트를 해드릴 때 이제 IT 업계의 가장 난제가 이제 아까 그 EMI 실드라고 하는 전자파 문제하고 발열 문제, 방열 문제, 여기 이제 영원한 숙제듯이 주식시장에서는 아, 지금 또 사야 되나? 네, 지금이 저점에서 기회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숙제죠. 자, 숙제를 또 풀어보기 위해서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금요일이라서 시커멓게 입고 나오셨네. 네, 저희 회사가 캐주얼 데이라서. 아, 네.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머리 좀 뭐 좀 뱅 스타일, 뱅 헤어인가? 네. 좀 젊은 저기 스타일이 낫답니다. 하여튼 그래요.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점 매수를 할 건지 자, 기업을 봐야 되겠죠. 자, 분위기 좀 잠깐 환기시켜 봤는데 네. 왜냐면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괜히 막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 다운되어 있고 이래 봐야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자, 기업 갑시다. 어떤 기업 먼저? 네, 강원랜드 먼저. 강원랜드 카지노 기업이죠. 아니, 불황기에는 로또 로터리라고 네. 하는 복권 사업하고 카지노 사업이 잘 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주식 기업 분석을 처음 해본 종목 중 옛날에 했던 종목인데 당시에는 이제 워터파크가 이제 개설이 안 돼서 개장이 안 돼서 리조트. 네. 그때 모멘텀 그랬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은 이 뒤집어 얘기하면 사계절 내내 도박하는. 아니, 모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객이 와야지 이제 산업이 돌아가니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레저 산업을 표방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다. 네. 그런 메리트가 있었죠. 스키장도 있고 워터파크 있고 그리고 골프장도 있고 네. 물론 이 매출이 큰 비중 차지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카지노로 유도하기 위한 이제 레저 네. 시설 얘기하네요. 예. 네. 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카지노라고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 네. 그리고 GKL, 뭐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네.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실제로 네. 항상 월별 데이터를 딱 눈으로 봐더라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원랜드는 내국인 이제 전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강원랜드 쪽에서는 물론 실적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만큼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강원랜드 하면은 사실 배당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배당률이 2%인데 사실 일단 시중에 나오는 금리가 5% 이상 내외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배당 매력도도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내년이 좀 더 강원랜드는 이런 관련 비용 관련 이슈는 조금은 차치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돈도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리오프닝이 되면서 올해 뭐 사이드 비팅 뭐 이런 부분들도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관련된 뭐 영업 시간도 20시간 정도 회복되는 부분이 2분기 때부터 있었던 부분이어서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은 조금 내년이 돼야 조금 더 실제로 이제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4점 주겠어요. 4점 애매한 모호하네. 네, 아직은 관망 지켜보자. 네, 외국인 카지노가 오히려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서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을 포착하셨는지. 예, 파인엠텍 해드릴게요. 파인엠텍. 엠텍? 이게 파인테크닉스 인적분할 한 회사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LED 조명 사업만 따로 가져갔고 이 회사는 이제 폴더블 내장 힌지와 네.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껍데기만 남았다. 네, 껍데기만 나와서 이제 사실 파인테크닉스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한 시총 4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는 파인엠텍 오히려 2-3천억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점수 몇 점 주냐고 물어보고. 점수는 8점 드리겠습니다. 많이 줬네. 지금 당장은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슈는 이제 갤럭시 폴드 4가 이제 생각보다 원래 예상 출하량이 뭐 1,500만 대 정도였는데 스마트폰은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네.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물론 거대한 시장인 중국이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폴더블 관련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애플 쪽에서도 이제 뭐 특허 출원이겠죠. 출원은 아직 뭐 등록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련 폴더블 관련 이슈도 애플 쪽에 뭐 실제로 고밍치 연구원도 2025년 안에는 애플도 폴더블 쪽 시장에 나올 거다라는 이슈가 있고 실제로 파넨텍도 중화권 쪽에서도 이제 내장 힌지에 대한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핸드폰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한번 애플이 또 최근 이슈가 나왔던 게 노트북 크기만큼의 이런 부분도 폴더블로 한다. 네. 그런 이슈도 있다는 거는 향후에 이런 힌지 쪽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타블렛, 수 있다. 타블렛인가요? 네, 타블렛. 네. 이런 부분도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화면이 커지고 그러면 내장 힌지도 두세 개 들어가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그럼 단가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있어서 이제 쿨링 블럭이라고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열을 식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이제 향후 2차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쪽도 생각지도 못한 매출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올해 뭐 경기 침체 뭐 이슈 뭐 포더블이 생각보다 못 나왔나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서는 반영되는 부분이고 결국 미래의 꿈이 어느 정도 더 커질 수 있냐 측면이라면. 파인테크닉스가 아니라 파인엠텍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이것도 뭐 상징 기업이 뭘 하느냐. 네. 애플이 맥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접어버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그렇죠. 웬만한 그 들고 다니는 텔레비전 크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이렇게 펼치면 좀 화면이 커지고 뭐 보기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훨씬 더 커지니까. 그러면 또 삼성도 또 맞습니다. 노트북이나 뭐 뭐죠 그 삼성 노트? 삼성 갤럭시 노트 네. 탭을 또 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접힐 때 이제 경첩인 힌지가 또 주목받겠죠. 그러니까 누가 접느냐가 저기 하니까 애플이 접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파인엠텍. 네, 여기 점수를 8점 주셨고 그다음에 기업은 한세실업. 한세실업. 네. 네. 뭐 FNF나 영혼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의류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웃도어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이런 겨울철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경제 흐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이슈가 있지만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일반 캐주얼 이제 니트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재고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OEM이나 이제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재고 이슈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환율 영향도 있는데 제가 이 회사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그동안 환율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점수를 4점을 좀 낮게 주셨구나. 예, 그래서 낮은 거예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다시 약세 구간으로 다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물론 다시 이제 워낙 약세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또 오히려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이 미국에 있다 그러면은 의료 재고가 계속 쌓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한세실업보다는 FNF나 오히려 영업무역과 같은 뭐 FNF야 미국에 뭐 중국에 이제 MLB 쪽으로 내년 1분기 안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완화가 되게 되면 주가가 조금 크게 반등할 수 여지가 크긴 하지만은 한세실업은 뭐 그에 대해서 좀 큰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립 이하인 4점은 좋고. 자, 네. 빠르게 마지막 기업은 화이트진로. 화이트진로. 네. 앞서 우리 월드컵 얘기했는데. 네. 또 계절적인 이벤트 뭐 특성을 좀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월드컵 글쎄요. 점수는 6점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가격 인상한 거는 좀 긍정적인 이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비나 이런 그리고 인건비 뭐 최근에 뭐 파업 이슈도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게 내년에 되면 좀 인건비나 물류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고 한번 가격 올렸던 인상은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물론 네. 원부자재 가격도 최근에 조금 다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은 이제 가격 인상했던 마진 자체 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이트 진로도 좀 괜찮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어. 아 생각보다 남았습니까? 네. 모질 줄 알고 빨리 갔더니 그러면 혹시 생각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은 이건 정리해야 되니까 강원랜드, 파인엠텍, 한세실업, 화이트 진로. 그냥 점수를 봤을 때는 파인엠텍이네. 저 파인엠텍이요. 일단 IT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기대를 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이 살아나버리면 스마트폰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은 이쪽에서 결국에 더 좋아지고 실제로 중국도 물론 이런 힌지 시장이 있습니다. 뭐 물방울 힌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성공하지를 흥행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KH 바텍이나 이제 파인엠텍에 대한 기술이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향후 애플이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해서 됐을 때 파인텍의 네. 경쟁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혹시 기업이 제가 내일 지스타를 가는데요. 지스타. 요 최근에 게임. 게임주가 오늘 좀 많이 어제도 됐어요. 그랬고 크래프톤도 그랬죠. 실제로 네.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어제 지스타 개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여름에는 또 게임 또 일각에는 있죠. 네. 칼리스트 프로토콜을 하기 위해서 예상 대기 시간 1시간 10분을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려요? PC방에서? 아니요. 백스코. 백스코? 이제 백스코에서 지스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시연을 하기 위해서. 예상 대기 줄이 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께서 실제로 가 계시는 분들이 네. 어느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냐. 뭐 넥스 게임즈도 있을 거고. 체험하는 거. 12월 2일 날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줄을 이만큼 서 있는데 네. 그만큼 반응 속도에 따라서 어제 주가가 그렇죠.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네. 크래프톤도 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4% 3%대 움직였다가 오늘도 아까 2%대 움직이는 거 보니 네. 결국엔 크래프톤이 항상 저도 이 방송 얘기했지만 12월 1일에 나와서 3주간에 만약에 1000만 장이든 500만 장이든 300만 장이 팔렸을 때 그 다 한 번에 나오는 매출에 따라서 크래프톤의 시장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콘솔 게임을 준비하는 NC 서포트, 네오위즈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래프톤까지 지스타 잘 다녀오시고요.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 그 지스타 갔다 온 거 좀 한번 브리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영상 같은 것도 찍어주실 수 있으면 영상 찍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